머리 왜 저래? 어? 빌리 아일리시가 좋대. 뭐야 뭐야? 쌍리. 엄마 있잖아, 친구들 엄청 많이 염색하는데 나중에 중학교 가면 못한다는데 나 한 번만 염색해보면 안 돼? 무슨 색으로 염색을 하려고? 아니 그냥 갈색. 너 머리 원래 자연 갈색이야. 아이 그래도 염색해보고 싶다 이거지. 되게 아파. 아 괜찮아. 아니면 그냥 아예 파란색. 파란색 머리를 하고 학교 어떻게 가? 처음에는 아리아나 그란데처럼 갈색으로 했다가 엄마는 나보고 자연 갈색이라고 해가지고 빌리 아일리시 파란색으로 했어. 그래 학교 어떻게 가려? 괜찮아. 방학이잖아. 빌리야 너 염색하고 싶다고? 어. 근데 5학년인데 염색을 하면 어떡해? 아니 괜찮아. 엄마? 니네 엄마한테 물어볼게. 니네 엄마 절대 안 해줄걸? 머리가 진짜 되게 엉켜요. 그래서 유나가 빌리 아일리시처럼 머리를 뭐 염색하고 싶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럼 내가 해주겠습니다. 진짜? 나도 해볼래. 나 파스텔로 머리 염색해. 엄마요? 원 파스텔. 엄마? 잠깐만. 근데 이게 그 사진상에는 완전히 머리가 진짜 이 색깔로 하면 이 색깔로 변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머리를 완전 탈색을 한 다음에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완전 검정색. 우리는 머리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색깔 먹이는 것 자체가 쉽진 않네. 우와, 나 봐봐. 그리고 이게 옷에 묻으면 안 빠진대요. 지금 엄청 가루가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 차를 못 써도 안 되고 옷을 못 써도 안 될 거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안 되네. 모야가 예쁘대요. 염색하다가 안 되겠네. 아니 너 13살 될 것 같은데? 엄마 핑크는 일단 잘 안 이거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감지? 감지마. 근데 유나는 나중에 좋아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해볼게요. 이게 웬 고생이야? 뭐? 어? 어떻게? 차라리 끝에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야. 이게 머리가 길고 숱이 많으면 아주 차근차근 미용실에서 한땀한땀 해서 하든지 성격이 무지 나빠질 것 같은데. 되기는 되네 이렇게. 오 빌리 아일리시 뭐지? 한 군데만 공략을 했더니. 근데 막 반전이야. 이렇게 대충 칠해도 물만 다시 묻히면 막 그거지. 나 한번 뿌렸대. 엄마 이러고 있을게. 빨리 뿌려, 빨리. 엄마 여기 어디 많이 있어? 고마워.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게 물을 좀 많이 묻혀야 돼, 많이. 엄청, 거의 막. 나 핑크를 너무 과격하게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어. 깜고 나왔을 때. 저런? 깜고 나왔을 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초크에 물을 묻히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초크가 물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약간 녹아야 돼, 녹아. 손 어떻게 깜빡해서 엄마 손이 다 염색약으로 뭐? 내 다리가 40, 내 팔이 40 팔이 다 자, 염색하니까 어떤가요? 빌리 아일리시 같잖아요. 같은데 네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정말 머리가 뭐 왁스 바른 것처럼 무거워지고 이거 손 어떻게 할 거야 손 그리고 유나 다리 내 팔. 팔 이거 지금 저쪽 팔이 더 심각해 그리고 이게 지금 얼굴 볼래 얼굴? 얼굴에서 다 묻었고 이게 갖다 버립시다 그리고 바닥 어떻게 할 거야 어쩌... 그 정교회장 그거 만드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빛도 어떻게 할 거야? 빛도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다 버리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지금 웬만한 노... 그리고 가루 말리기 시작하니까 가루가 또 어마어마하게 날려요 또. 어쨌든 뭐 재밌는 유나 소원은 풀었습니다 머리를 탈색해서 진짜 이런 색으로 염색을 해보고 싶나요? 그렇긴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무거우다면 안 할 것 같아요 무겁진 않아요 탈색할 때 두피가 불난 듯이 아프기만 해요 지금 약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마 때는 그랬어요. 노랗게 탈색하는 거 머리 막 두피가 막 화상 입은 것처럼 아파요. 요즘에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애들이 안 아프다 본데. 아 그래요? 약이 좋아졌나 본데요. 자, 이제 염색 소원 풀었으니까. 네. 머리 감으러 갑시다. 아 싫어 그거 싫어요 왜? 밖으로 나가요 외식하러 아유 그리고 같이 안 나갑니까 내가 사람들 다 찾아보겠어요 이거 손 어떡합니까 이것도 이거 지워질지 모르겠어 장갑이라는 이유가 있었어 손도 이렇게 물감 막 가득 묻힌 것 같은 느낌? 파스텔 유나가 좋아 My blood you know scraping You're from my tippy toe stripping Of my life, no one knows. Think you're so criminal. I'm the bad guy. 아 가서 씻어 아 좀 있다 아 왜 너 그거 하고서 만약에 쿠션이나 이불 가서 뒹굴면 끝장이야 안 뒹굴게요 셀카 한 100장만 찍고 그게 그렇게 좋아? 카톡 프로필 사진 한 개만 소원 풀었어? 응. 염색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해 방학 때 한번 하게 해줄까? 갈색으로? 파란색으로 파란색? 바이오 페스티벌에서 안녕하세요 구독자 다 나가면 어떻게 무서워서 우리가 너 무서운 거야 아니야 너 먹으면 안돼 별걸 다 먹어 좀 가려 안돼 빨리 지워야 되겠다 머리 왜 저래? 어? 빌리 아일리시가 좋대 아니 지금 성형필로 한 거야? 사인펜으로? 아니야 진짜 미용실 가서 한 거야 진짜? 미용실 이름은 파격변신 미용실이라고
너는 왜 그래요, 얼굴이? 나 예쁘구만. 아, 무서워, 니들. 야, 우리가 무섭대. 우리가 무섭냐, 이쁘지? 엄만 좀 무섭게 생기긴 했어. 너도 만만치 않거든? 얘가 제일 이쁘게 생겼어.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해주세요. 그런 분들